다치라는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이사야 40장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 어느덧 9개월을 다 보내고 10월의 첫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담은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개월을 돌아볼 때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전 세계가 어두워지고 수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3개월 저희를 절대로 이 세상 죄악과 어둠과 재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환한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걷는 모든 이 땅의 삶, 이 땅의 곳곳마다 비춰주시고 죄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에 모두 도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수많은 인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사오니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저를 신앙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어서 저를 반드시 구속사 말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자녀,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어서 이번 한 주도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재앙에서 건진바되는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또 강건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으로 받는 가정, 가정들마다 아름답게 심기어져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 달밖에 남지 않았죠. 남은 2020년 남은 세 달의 하루하루를 더욱 말씀과 기도로 또 성별된 생활로 후회 없이 보내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코로나 재앙을 이기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처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인 이 장자 재앙을 미리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직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미디안 광야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미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이 열 가지 재앙이 다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의 핵심이 바로 마지막 열 번째 이 장자 재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이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즉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내 장자를 괴롭히는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모조리 다 죽이겠다.
이게 열 번째 재앙의 핵심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포하는 새로운 개념이 열 번째 재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장자까지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이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장자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만 한다면 이 출애굽기 4장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 장자를 멸하시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장자는 불의한 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 죄질 수 있어요. 순간 불의한 일에 함께 몸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딱 경고하실 때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 노정 가운데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장자의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다, 내 장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첫 번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근데 이 개념이 광야 노정 가운데 어떻게 또 바뀝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육신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내 장자다 하고 취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첫 새끼의 규례가 있어요. 짐승의 새끼든 사람의 첫 장자든 하나님이 그들만을 위한 법칙, 규례를 하나 정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장자로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 새끼든 사람의 새끼든 다 하나님께 첫 새끼는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칩니까? 짐승의 첫 새끼는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스라엘의 첫 새끼,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대속한 뒤 그들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대신 죽이거나 다른 값을 치르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바뀐 장자의 개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속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장자의 개념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 개념이 광야 노정 가운데 11번째 진을 친 신의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육신적 장자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레위지파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이제 성막의 봉사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 즉 레위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질 첫 새끼 장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내 것인데 어떤 사건 후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타락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첫 새끼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 전체를 내 장자 내 것 삼겠다는 거예요. 앞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죠. 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들을 당신의 장자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민수기 3장에 가서 레위 지파만이 내 장자다라고 또 선포하신 거예요. 장자의 개념이 계속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의 육신적 장자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후에 하나님은 이들의 장자권을 모두 빼앗아서 레위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그 성인 남자들이 다 통째로 하나님의 장자의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위지파가 그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레위지파는 과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극악한 상황에서 어떠한 헌신을 했길래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을 드렸길래 이들이 홀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동족 3천명을 죽이되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단칼에 베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울 만큼의 헌신이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장자지파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홀로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 보시면 레위지파가 우상 숭배자들 3천명을 도륙했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지금 어떤 장면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다 동참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지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죠. 죄악의 자리에서 급속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그 3천명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이들의 부모도 있는 거예요. 이들의 형제도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습니까? 내 친부모, 내 친형제, 내 친자녀인데 죽였다는 거예요. 단칼에 베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9절은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이 3,000명을 도륙하면서 그 당시 레위지파 그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부모를 찔러 죽이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나 내 부모 보지 못했다 하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 너희는 내 형제 아니야 인정치 않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녀를 찔러 죽이면서 나 너 몰라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헌신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장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설사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성도,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는 이를 과감히 막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라도 그 뜻에 거스리는 자를 버릴 수 있는 자, 끊어낼 수 있는 자, 그 죄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자래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누가 죄에 빠졌어. 내 가장 친한 내 친구야. 내 가장 친한 성도야. 내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야. 그러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져가는 것을 끊어내고 막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죄 가운데 빠져 권면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권면을 듣는 사람은 권면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권면해서 끊어주고 또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가정가정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는 모든 불의를 끊어내는 구속사의 진정한 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장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장자는 불의의 길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넓어야 돼요. 궁량도 깊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야곱의 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곱의 장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야곱의 장자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어요.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 육신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죄로 장자권 박탈이에요. 그리고는 그 장자의 명분 권리가 11번째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진정한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장자라고 족보에는 기록하지 말고 족보상 장자로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실제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다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로 기록은 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는 11번째 아들 요셉이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도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의 대를 이을 참 장자로 인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마음이 제일 넓고 깊었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자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 죄 없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합니다. 아,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속 좁은 형들이죠. 한마디로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장자는 마음이 넓어야 되고 자기 가족, 형제들 다 품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속이 이렇게 좁았어요. 하지만 종으로 팔려간 뒤 애굽에서 극적으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당신들 손으로 나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다 품습니다.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그 넓은 국량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한 형들에게도 요셉은 따뜻하고 넓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기회가 왔어.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내가 이제 내 힘과 권세로 이렇게 너에게 갚아줄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참장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권리 나에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들에게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지만 요셉은 도리어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장자 아닙니까? 이 집안의 장자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러한 넓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남에게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라고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야, 억울해. 정말 한번 확 해주고 싶어. 그래도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주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다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장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걱정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의 집 또 그 구성원들을 책임질 수 있는 모습, 그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 땅의 장자들 보십시오. 이 땅의 장자들도 대부분 자신의 부모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합니다. 또 형제들을 챙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이 장자는 식구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감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장자는 집을 돌아봐요. 부모의 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합니다. 동생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요. 그게 장자의 본능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야곱 가문의 실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요셉의 마음 자체가 장자들이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어려요.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더 어린 나이 아이이지만 형들 이상으로 장자로서 집안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요셉은 애굽에 홀로 떨어졌을 때도 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정을 걱정했습니다. 이게 장자의 모습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아버지 집과
그 아버지 야곱을 늘 걱정했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어느 누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빼놓고. 첫째 아들 르우벤 보세요. 실제 육신의 장자죠. 르우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아버지 야곱의 아내 서모 빌하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능욕했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럼 장자권은 이제 둘째 셋째 아들로 내려오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떠했습니까? 할례를 이용해서 성스러운 그 예식, 그 언약의 예식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죽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또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족보상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 아들 유다는 장자다운 면모가 있습니까? 이 유다는 어땠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도 신앙적으로 하나도 키우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엘 오난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즉사시켜버렸어요.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도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족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럼 이 유다의 씨를 어떻게 유다의 씨가 전해집니까? 전파됩니까? 바로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이 아니었으면 메시아가 오는 대수가 끊어질 뻔했어요. 엘이 악해서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이 형수에게 붙이잖아요. 이게 계대결혼법이거든요. 그래서 형의 씨를 이어야 돼요. 근데 오난도 악해서 죽습니다. 그럼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숨겨요. 그 유다는 자기 아들들 죽을까봐 메시아가 오는 대가 끊어지든 말든 씨를 이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과감하게 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잇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대를 이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족보상 장자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 장자로서의 면모는 미달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아버지 야곱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진짜 장자로서 아버지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돌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근심거리만 되었어요. 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극적으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의 그 부귀영화에 취해 살지 않고 늘 아버지를 걱정하고 형제들을 걱정했어요. 몸은 저 멀리 애굽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은 장자예요. 야, 내 아버지 야곱은 건강하신가? 내 형제들 다 잘 있는가? 오매불망, 가족 걱정, 아버지 걱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참 장자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창세기 43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왔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누가 묻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묻잖아요. 너희 아버지 잘 계셔? 살아있어?
그 아우 어? 그 잘 지내? 그 걱정뿐인 거예요. 또한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아버지 걱정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가정 전체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힘을 다해 부양했습니다. 안부만 묻는 걸로는 성이 안 차요. 자기는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고 물질, 곡식 다 갖고 있어요. 가나안은 아직 흉년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 전체를 아예 데리고 와서 직접 먹여 살립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보시면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소서. 이것이 진정한 한 가정의 장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아버지의 장자로 부름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넌 내 거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자들이 되었다면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내 아버지의 집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그 식솔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솔들이 모인 영적인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진정한 장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형편, 교회의 형편, 성도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집의 장자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야, 내 아버지 집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내가 더 돌아보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가정, 내 가족, 내 실제 자녀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고 돌보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한마디로 나의 집에 장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집안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교회 좀 돌아봐. 교회 성도들 좀 돌아봐. 너 자식 돌아보듯이 교회 성도들도 네 영적 자식처럼 돌아봐. 그래서 나 좀 기쁘게 해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돌아보래요. 하나님의 집에 장자라면 하나님의 집에 식솔들 돌아보래요. 이 말씀같이 2020년 이제 남은 세 달 하늘아버지의 진정한 장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와 성도들을 늘 걱정하고 돌보고 부양함으로써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힘차게 전진시키는 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정, 하나님의 집 돌아보고 하나님의 식솔도 돌아보고 이거 어렵잖아요. 내일 잠깐 뒤로 하고 교회 형편 돌아보고 성도 형편 돌아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일처럼 이들의 일도 책임져 주는 모습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장자는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냐면 자기 차자들 동생들보다 두 배로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두 배로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처럼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동생들보다 두 배로 아버지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두 배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두 배로 교회 형편 살피고 두 배로 성도들의 형편 살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두 배의 축복을 얻을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라고 자부한다면 두 배의 몫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두 배의 헌신, 두 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면 다른 성도들보다 두 배로 더 거룩하게 드리세요. 두 배로 더 온전하게 드리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남들보다 두 배로. 헌신 봉사의 일도 남들보다 두 배로 애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장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자가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2020년 남은 세 달 동안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넓고 깊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충성하는 신앙의 장자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학교 생활 모두 두 배로 확장되고 두 배로 복을 받는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장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교회 식솔들을 살피지 못하고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만을 살피고 고수했던 정말 연약한 차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거다. 나의 장자가 되어다오.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오니 저희를 어린아이 신앙, 차자의 신앙에서 이 시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장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서 성숙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참여케 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 예배로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찾아의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장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살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집 식솔들 성도들을 살피고 내 몸처럼 돌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를 이 땅을 살면서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장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EM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귀한 봉헌송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사 마음에 새기시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장자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카톡으로 광고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내년 2021년도 교회 달력을 먼저 우리가 지금 주문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꼭 저에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어제 토요일까지 저에게 개별 주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달력도 한 부당 3불 그리고 조그만 탁상용 달력 있죠. 예, 책상에 세워놓는 달력도 한 개당 3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저에게 개별 카톡이나 또 혹은 전화를 주셔서 몇 불을 신청하실 건지 오늘까지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내일까지 제가 한국에 달력 신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배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십일조의 물,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직장, 모든 자녀,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고민하며 장자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